평일인데도 많은 관광객들로 붐빈다. 2시간을 기다린 후에 전기차를 타고 대견사로 향한다. 천년고찰 대견사 뒤편에 자리한 비슬산 정상에는 약 100만여 평방미터, 즉 약 30여만 평에 달하는 참꽃 군락지가 있다. 해마다 봄이 찾아오면 이곳에는 참꽃, 즉 진달래꽃이 만개해 진한 분홍빛의 바다를 만든다. 이른 봄 우리나라 야산에서 흔히 만나는 꽃이 개나리와 진달래다. 예전에는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3월 삼진날에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서 진달래 꽃을 따다가 찹쌀가루로 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화전이다. 진달래꽃을 우리말로는 참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하지만 먹을 수 없는 철쭉은 개꽃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진달래꽃을 한자어로는 두견화라고 한다. 산의 모습이 검은 고와 닮아서 붙여진 이름 비슬산. 비슬산은 팔공산과 함께 대구의 영산이자 불교의 성지이다. 팔공산이 아버지를 상징한다면 비슬산은 어머니를 상징한다고 한다. 비슬산에는 우리나라 8대 정멸보궁이 있는 용현사, 일연문학공원이 있는 유가사, 그리고 하늘 가까운 절, 이곳 대견사가 있다. 대견사는 신라 하대인 헌덕왕 때 왕실 사찰로 창건되었다. 대견사는 평지가 아닌 비슬산 정상에 건립된 독특하게도 산 꼭대기에 지어진 사찰이다. 대견사는 크게 보고, 크게 느끼고, 크게 깨우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사찰이다. 옛부터 전하길 북봉정, 남대견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도 도량으로는 북쪽 설악산의 봉정암과 남쪽 비슬산의 대견사를 최고로 꼽았다고 한다. 대견사의 창건에 관한 재미있는 설화가 있다. 당나라 문종이 사찰을 지을 곳을 찾다가 이곳을 발견했다고 한다. 사찰을 지은 후 대국에서 보였던 절터라 하여 대견사라 불렀다고 한다. 대견사는 삼국유사를 집필한 보각 국사 일연과도 인연이 깊다. 일연 스님이 승과 합격 후 초임 주지직 발령을 받은 곳이 이곳 대견사다. 그는 이곳 대견사에서 삼국유사를 구상했다고 한다. 대견사는 일연 스님이 머문 선종 사찰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밀교적인 사상도 전해졌다고 본다. 대견사 암굴 입구에 새겨진
대견사지 마에불은 밀교와의 관련된 유물로 보고 있다. 가운데 화염문은 부처의 모습을 형성화한 것으로 짐작된다. 대견사에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저 멀리 낙동강이 굽이지고 산 아래로 아스라이 현풍읍이 보인다. 대견사는 예로부터 전해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악신앙을 흡수하였고 국가의 재난을 물리치기 위한 기도처의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신라 왕실 사찰로인 대견사는 대마도의 지세를 억눌러 외적을 진압하기 위한 비보사찰의 역할도 했다고 한다. 대한제국 시절에는 황실이 만수무강을 추건하는 황실의 원당사찰로 중건되었지만 영친왕을 추건하고 외를 진압한다는 의미를 담은 항일사찰이라는 혐의로 조선총독부에 의해 폐사되었다고 한다. 많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대견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배경을 가진 사찰이다.